초라한 도시에서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늘 눈뜨고 보다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래도 독사새끼라고 안 부르고 개새끼라고 불러서 훨씬 좋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아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제사장적인 목회를 할 거냐 아니면 선지자적인 목회를 할 거냐, 두 개를 함께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계속해서 일제하에 있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또 전쟁 벌렸고 사회의 위협을 받았고 해서 늘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목회자들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격려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잘 살기를 위해서 밤낮 주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가 거기 있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적 사역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신학교 학생을 보내었어요. 길랏 라못으로 가서 한 사람 불러서 왕으로 세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가가 워낙 악해서 도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장군들이 모여서 군사 반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생을 보내게 됩니다. 군사 반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설득해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 생도를 보내서 빨란 눈물을 하고 있는 장군들 가운데 예후를 불러내었어. 따로 불러내서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선포를 하고 빨리 도망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마침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부강국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라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엘리사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지자를 보내 생도를 보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이 되도록 부추기고 왕으로 대관식을 아예 거행해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지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가서 예고를 세워 나라를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명령을 받아서 가서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세상을 소란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입을 닫고 열매만 따먹으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며 더구나 목사가 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의 최첨단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 예우를 세워 나라를 평정하는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